그걸로 저염 떡볶이 콜? 아! 최고야 최고! 안녕하세요. 같이 있는 쇼! 핑핑핑핑핑핑핑핑핑 풍성한 창바구 니니니니니니니니니 같이 마이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랜덤 박스는 또 뭐가 있을까요? 짜잔! 고추장이네요? 네. 색깔이 완전 맛있어 보여요. 맛은 있지만 걱정되는 게 하나 있죠? 염분이요. 대부분의 고추장은 염분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의 가치인 마이옴 옹기 저염 고추장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같이 하우스의 호스트 편미정 요리연구가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요, 옹기 저염 고추장 제품이에요. 배달 음식에는 나트륨이 권장 나트륨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흥이병, 비만 이런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드시는 고추장 정도는 저염으로 드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저염 고추장이라고 하면 사실 맛이 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시식을 해보고요. 어떤 점이 다른지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짠맛은 덜합니다. 덜하지만 맛은 굉장히 괜찮아요. 그냥 염도가 살짝 낮은 그런 맛인 것 같습니다. 냄새도 굉장히 깔끔하고 맛있는 고추장의 냄새예요. 네, 그리고 저염 고추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요리에 쓰시기에도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매운 거 좀 싫어하거나 응용하실 수 있는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양념장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냐? 가장 중요한 고추장 1큰술 넣어줄게요. 설탕 1큰술, 그다음에 간장 1스푼, 물엿, 그리고 통깨. 모든 요리에 그냥 다 자연스럽게 녹아들 듯이 어울릴 것 같아요. 완성이 되었고요. 하루 이틀 숙성 후에 바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보관은 뭐 한 달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저는 숙성된 양념으로 요리를 한번 하러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어줘야죠. 숙성 고추장 양념장인데요. 이걸로 간단하게 제육볶음 만드는 거를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고기는 지금 돼지 앞다리살을 준비를 했어요. 이거에 후추 살짝 뿌려주신 다음에 양념장으로 살짝 버무려서 숙성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해놓으면 1차적으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깻잎은 저희가 데코용으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저는 마늘이랑 양파만 넣어볼게요. 매번 나오실 때마다 이렇게 사람을 교통조치할 수가 있어요. 끓여주고 양파가 좀 투명해졌다 싶으면 양념장에 재워둔 고기를 넣어줄게요. 엄청 맛있어 보여요. 이렇게 마무리할 때는 참기름 살짝 넣어주신 다음에요, 씹어놓은 깻잎 올려주고요. 이렇게 한번 더 마무리해주면 완성입니다. 아, 너무 고통스럽다. 네, 앞에 요리 잘 보고 오셨죠? 이렇게 응용은 다양하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가치인 마이옴 옹기 저염 고추장 편 마무리할게요. 안녕! 저염 고추장으로 만든 만능 양념장 든든하겠어요, 정말로. 언니, 우리 오늘 집에 가서 저염 고추장으로 만든 양념장 만들어볼까? 그럴까? 그걸로 저염 떡볶이 콜? 아! 최고야, 최고! 아, 벌써 배가 꼬르륵거려요. 저염 떡볶이에 저염 고추장 굴고기까지 다 먹어요. 단짠 단짠의 대명사 고추장! 이제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세요. 오늘의 가치 마이옴 옹기 저염 고추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로운 생활에 추천합니다! 요리조리 보고서.